교과서는 66쪽이래요. Everyone has things that are no longer of any use, and chances are those things will eventually get thrown away. 여기는 재사용, 재활용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Reuse란 말은 재사용입니다. Old is 오래됐지만, 하지만 good is 좋은 것이다 라는 뜻이고 Everyone 모든 사람은 has thing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that 그것은 노런 것, 더 이상 뭐하지 않는 것, 사용되지 않는 것. 자, 여기 chances 아는 maybe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란 뜻이기 때문에 가능성들은 이란 뜻이니까 아마도 대신 빠져 있는 것 같네요. 도스팅스 어떤 것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들은 will eventually 결국 버려지게 됩니다. 이때 throw는 pp 형태가 되겠죠. However, 하지만 However, some of the things that get thrown out are still useful to other people. 하지만 some of the things 어떤 것들이냐면 that get thrown out 여기 위에 있는 말하고 똑같아요. 뭐 버려지는 것들 됐습니까? 아, still 여전히 useful 이용합니다.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 제가 필요없는 옷이나 그런 거 팔면은 사람들이 잘 사가거나 가져가는 게 그런 이유겠죠. 자, 어떤 것이냐면 후작 is a Dutch way. 후작이라고 있네요. 후. 다시 한번 들어볼까? Hoojak is a Dutch way of allowing people to get second-hand things that might otherwise be thrown away. Hoojak이라는 것은 Dutch라는 단어 밑에다가 한글로 네덜란드라고 적어서 네덜란드를 형용사항이 Dutch인데 왜냐하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독일어를 써요. 도위치가 독일어거든. 그래서 이게 말이 살짝 바뀌어서 더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후작이라는 것은 네덜란드 방식인데 allow people 사람들한테 뭐를 허락하고 가능하게 해주는 거냐면 get second hand 즉 그렇죠. 중고품. 자, 중고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이런 방식으로 재활용하지 않으면 thrown away 뭐가 될 것? 버려질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버린단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It is a special garbage bag that can be filled with used but still usable items. 그림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뭐냐면 스페셜 가비지 백 쓰레기 봉투인데 그 쓰레기 봉투는 채워질 수 있습니다. 뭘로? 사용된 것이지만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란 중고품이죠. 더 백은 바로 위에 있는 이 쓰레기 봉투를 말하고요. 쓰레기 봉투를 놓는 것 어디다 놓아? Outside on the pavement. Pavement는 길입니다. 길 포장된 길 도로 같은 데다가 이 쓰레기 봉투를 놓으면 make whatever is in it available. 아, 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럼 whatever is in it, is은 당연히 뭐고
쓰레기 봉투고, 쓰레기 봉투고, 쓰레기 봉투죠. 그러면 쓰레기 봉투 안에 있는 것이 화대보 무엇이건 간에 available 뭐 하게 된다? 쓸 수 있게 됩니다. 쓸 수 있다는 말을 영어로 available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to anyone in the community 동네에 사는 어떤 사람이더라. 즉 쓸모없는 물건을 가비지 백 안에 넣어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간 안에 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들여서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 방식이 후작입니다.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 쓰레기 봉투 안에 뭐를 넣는다 말이야. 쓸 수 있는 거를. Huzak's bright color attracts attention while the transparent side of the bag reveals its contents. 후작은 좀 보고 싶네요.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왜냐면 색깔이 이쁘다 그래서. 아, 후작은 이렇게 생겼군요. 후작이라고 적혀 있네요, 봉투에. 노란색이나 하늘색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이 있고 후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확실하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반은 투명하지만 반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밖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꺼내가고 쓸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마 후작 같습니다. 후작이 영어로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브라이트 컬러라고 그랬어요. 네, 밝은 색깔이라고. 그래서 후작의 밝은 색깔이 어트랙트 끌어당기다. 어텐션 관심을 화일 뭐 하는 동안에 트랜스페런트 투명한 부분이 즉 이 백의 투명한 부분이 리빌 뭐를 보여주니까 거기에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반이 밝고 반은 투명하니까 그게 아까 그 말이죠. 정확하게 보입니다. People can help themselves to anything they like. Help themselves란 마음껏 뭐뭐 하다란 뜻입니다. 마음껏 먹다, 마음껏 취하다, 마음껏 뭐뭐 하다. 왜냐하면 help는 남을 돕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돕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가방에 넣는 거예요. 그게 help themselves입니다. 지가 지 가방에 넣는 겁니다. Anything they like. 뭐? 제가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아이디어가 훌륭하네요. What an idea. 자,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죠? 잘 봐. 후작입니다. 가비지 백, 더 백, 그 다음에 이 투명한 가비지 컨테이너. 다 똑같은 말이 되죠. These transparent garbage containers have helped many Dutch people go greener by reducing the amount of trash going to landfills. 이렇게 투명한 가비지 컨테이너는 즉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봉지는 have helped도 도왔습니다.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을 고 그린어 훨씬 더 환경 친화적으로 살 수 있도록. 바이담이 ing가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란 뜻의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reduce 줄이다. 뭘 줄이다? amount 양을 줄이는 거죠. 어떤 양? 트래시, 쓰레기의 양. 그래 쓰레기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을 줄임으로써 환경 친화적으로 살 수 있고 자기의 물품을 편하게 남한테 전달할 수도 있는 방식이고 실제로 이렇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안 내놓기도 하겠지만 또 막 남이 버린 걸 쓴다는데 되게 꺼림칙한 것도 있어서 사람들이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아무튼 이런 거는 되게 좋긴 하네요. 네 그래서 특별한
쓰레기 봉투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후작이죠, 후작.